초등 탐정 강희치 곳곳에서 사건 파일 1 터미널에서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안녕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어? 저번 이야기 기억나? 그래 맞아, 초콜릿 사건과 함께 좀도둑 사건이 한바탕 휘몰아쳤었지. 물론 우리 주인님의 뛰어난 추리로 무사히 해결했지만 말이야. 그 뒤 주인님과 친구들은 봄방학을 맞이했어. 그래서 여행을 떠나려 해. 물론 셋이서 함께 말이야. 여행지는 바로 주인님과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 마을이야. 주인님은 버스터미널에서 보리수와 문화재를 기다리고 있어. 아! 저기 문화재가 보여. 모양새를 보니 보리수에게 질질 끌려오고 있어. 주인님을 발견한 보리수가 손을 흔들었어. 그럼 캐롤은 이쯤에서 주인님의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갈게. 안녕 이지아! 책을 읽고 있던 주인님이 고개를 들어 보리수에게 인사했어. 응, 안녕. 많이 기다렸어? 늦어서 미안해. 문화재 이 녀석이 자꾸만 다른 길로 새지 뭐야? 보리수는 붙들고 있던 문화재의 소매를 놓았어. 문화재는 인사도 없이 되돌아온 길을 보며 입맛을 다셨어. 그를 본 주인님이 말했어. 어묵이랑 핫도그를 먹고도 또 먹을 게 생각나는 거야? 어잉? 강탐! 어떻게 알았어? 주인님의 말에 그제야 문화재가 아른채를 했어. 주인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어. 네가 걸어온 방향으로는 비빔밥과 불고기, 어묵, 떡볶이 등을 파는 음식점이 줄지어 있어. 모두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넌 뭔가에 홀린 듯 가게로 갔을 거야. 맞아 맞아, 꼭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내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더라니까. 자석은 무슨, 넌 여기 도착하자마자 먹을 것부터 찾았어. 강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했잖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놀러 가기 전에 뱃속부터 채우는 건 당연한 거지. 당당한 문화재의 태도에 보리수가 한숨 지었어. 그리고는 주인님에게 물었지. 그런데 강탐, 문화재가 어묵이랑 핫도그를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 아, 별거 아니야. 문화재의 옷과 입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 옷과 입? 응, 먼저 옷 정중앙에 물이 흐른 듯 보이는 자국이 있어.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얼룩이 양쪽 소매에도 있지. 얼룩에는 색이 없고 그 모양이 각기 달라. 색이 없다는 건 맑은 국물일 확률이 높고 그 모양이 다르다는 건 묵다는 거야. 맑은 국물이면서 물기가 많은 간식은 어묵꽃이지. 양쪽 소매에 고르게 묻은 건 양손에 꼬치를 들고 먹었다는 거야. 양손으로 먹었으니 적어도 두 개 이상은 먹었겠지? 참 문화재다워. 그리고 입가에 붉은색 소스가 묻었어. 그건 아마도 핫도그 위에 뿌린 케첩일 거야. 이야, 정말 대단하다. 보리수가 감탄했어. 주인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 관찰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어. 그래도 집에서 묻혀왔을 수도 있잖아. 그건 말이 안 돼. 일단 집에서 저 두꺼운 옷을 입고 식사를 할 리 없고, 설사 묻었다 해도 먼 길을 떠나는데 지저분한 옷을 입을 리도 없어. 게다가 지금 얼룩은 한눈에 봐도 마르지 않은 상태야. 즉, 지금부터 얼마 안 된 시간 사이에 묻었다는 뜻이 되지. 어쨌든 그건 그거고, 리스야, 우리도 뭐 좀 먹을까? 내가 볼 때 문화재는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주인님의 말에 문화재가 제일 기뻐했어. 좋았어! 이번에는 김밥을 먹어줄 테다! 잠깐만, 어묵이랑 핫도그를 먹고도 모자라?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시작도 못했는데! 어쨌든 가자! 이럴 줄 알고 버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예매했어.
주인님은 앞장서서 걸었어. 그 뒤를 보리수와 문화재가 따라붙었지. 주인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을 가로질렀어. 정면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모형이 잔뜩 진열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 안 되겠다. 주인님이 챙겨준 도토리를 먹어야지. 찍찍. 그런데 그때였어. 잘 걷던 주인님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섰지 뭐야. 그 바람에 손에 들었던 도토리를 놓치고 말았어. 뭐지? 무슨 일이 생겼나? 얘들아, 저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지 않아? 주인님은 광장 한쪽에 있는 대기석을 가리켰어. 기다란 의자가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지. 아닌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 어디 어디? 보리수가 말했어. 주인님은 미소를 지었어. 아무래도 사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아닌데? 이건 불고기 냄새인데? 문화재가 코를 벌름거리며 주인님의 말이 반기를 들었어. 주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긴 의자가 있는 곳을 향해 방향을 틀었어. 문화재가 주인님의 곁으로 잽싸게 다가갔어. 잠깐만 잠깐만! 우리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사건이라니! 문화재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보리수가 웃음으로 답했지. 사건일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 탐정 사무실 식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강당? 물론이지. 그럼 밥은? 문화재는 입을 삐죽거렸어. 다녀와서 먹으면 되지. 에? 아니지. 둘 다 참 희한하네. 다녀와서 먹는 게 아니라 먹고 가면 되는 거지. 문화재가 떠들었어. 하지만 이미 호기심으로 가득 찬 주인님에겐 들릴 리 없었어. 결국 문화재는 앞서 걷는 주인님과 보리수를 쫓아갔어. 주인님은 곧장 실랑이가 벌어진 곳으로 갔어. 가까이 다가가자 기다란 의자에 서너 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엔 비슷한 수의 사람이 서 있었어. 그중 할머니 한 분이 분홍색 보자기로 둘러싼 보따리 하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며 언성을 높였어. 아이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 번만 보자니까요. 할머니의 말에 한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아니 어르신, 왜 그러세요? 정말 어르신의 짐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봐도 내 보자기랑 똑같아서 그래요. 나 참, 알았어요. 주인님은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았어. 체념한 표정의 아주머니가 분홍색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어. 그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의 눈빛엔 긴장감이 서렸어. 자요, 보세요.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풀어헤쳤어.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실망스럽게 변했어. 아니네. 아니, 내 짐이 아니야. 그거 보세요. 제가 아니라고 했죠? 실랑이를 끝내서일까? 아주머니의 표정이 개운해졌어. 그리고는 서둘러 보따리를 챙기며 일어섰어. 아주머니가 자리를 뜨자 기다렸다는 듯 주인님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그런데 누구니? 전 해성초등학교 4학년 강희치라고 해요. 해성초등학교 강희치! 할머니는 주인님의 말을 곱씹었어. 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는 듯 보였지. 네, 탐정이죠. 탐정이라고? 그 경찰하고 비슷한 거? 네. 그래. 아이 듣고 보니 똘똘하게 생긴 것 같구나. 말을 마친 할머니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어. 창백한 안색에 새겨진 주름살이 꿈틀거릴 때마다
고민이 더해지는 것처럼 보여. 아무래도 보따리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 어쩌다 잃어버리셨지? 때마침 캐롤의 궁금증과 주인님의 호기심이 일치한 것 같아. 주인님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물었어. 할머니, 보따리를 잃어버리셨어요? 아유 그래. 아이 분명 여기 어딘가 둔 것 같은데 보이질 않아. 이곳이 확실해요? 그런 것 같은데.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 목소리엔 힘이 없었지. 상황을 지켜보던 보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할머니가 헷갈리시나 봐. 그럴 수 있어. 이 터미널은 우리나라에서 꽤 큰 편에 속하는 터미널이야. 적어도 하루 3만 명은 이용할 거고 전국 곳곳으로 안 가는 곳이 없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만큼 복잡하겠지. 게다가 같은 디자인의 의자가 도미노처럼 줄지어 서 있어. 눈썰미가 좋거나 이곳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충분히 혼동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럼 이치야, 우리가 보따리 찾는 걸 도와드릴까? 보리수가 난처해하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 주인님은 방긋 웃었어. 당연하지. 그때 옆에 있던 문화재가 웃음을 터뜨렸어. 역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야 제맛이야. 그보다 문화재, 밥은 어떻게 해? 좀 더 이따가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배가 고프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좋아. 단순 무식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 하여간 문화재는 못 말려. 아쉬움 가득한 모습으로 쫓아올 땐 언제고, 또 사건이 생기니까 그건 그거대로 반가운가 봐. 할머니는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았어. 보리수가 상냥하게 말했어.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짐을 찾아드릴게요. 짐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말이다. 그때였어. 주인님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지. 잠깐! 내가 한번 맞춰볼까? 벌써? 뭘 안다고? 알만한 건 모두 알지. 먼저 할머니는 어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길이야. 주인님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그렇단다. 이렇게 읽지? 주인님이 문화재에게 물었어. 문화재, 지금 몇 시지? 오전 10시 30분이야. 그럼 충분해. 보통 첫차 운행시간이 새벽에 시작되는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이 터미널에 도착하는 건 가능해. 마침 할머니가 서 계신 곳은 동해안 쪽 방향의 출구야. 즉, 할머니는 동해안 쪽 바닷가 마을에서 이곳, 서울로 올라오신 거야. 제 말이 맞죠? 그래. 게다가 잃어버린 물건이 보따리. 나이도 있으신데 택배를 이용하지 않고 보따리로 직접 싸서 올라오셨다는 건 그 속에 든 내용물이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먹거리일 가능성이 크겠지. 가만! 바닷가 마을이면 살아있는 물고기나 뭐 그런 건가? 주인님의 말에 문화재가 거들었어. 주인님은 고개를 저었어.